안녕하세요. 노을님들 지니입니다. 오늘은 2000년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이영임 작가의 일곱마일 가웃 단편소설입니다. 이영임 작가는 서울 출신이며 창작 수필로 등단했고 수필과 풀밭 동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살인자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무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아낙네가 물었지요.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어찌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습니다. 그 녀석이 그런 일을 결심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요. 가족 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일곱마일 가웃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보여주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도 남편은 그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일곱마일 가웃 지연이 이영임. 비가 오려나 셔터를 올리고 가게 문을 열자 어느새 다가온 칠복 슈퍼 구씨가 인사를 건넨다. 나는 습관처럼 큰 길을 내다본다. 횡단보도 건너편 약국과 꽃집 사이로 난 골목길에는 우산을 들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 두엇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구씨에게 담배를 권하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흐린 하늘가에는 먹성 구름이 두텁게 덮여 있다. 이달에는 유난히 비가 잦았는데도 어쩐 일인지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은 정말 그녀가 왔으면 좋겠다. 쌀포대 앞으로 엇갈려 포개놓은 잡곡을 내놓으려다. 벽 쪽에 놓인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들여다본다. 반점 비치는 얼굴이 부석부석하다.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두어 번 하고는 일을 시작한다. 젊어서 부모 쏙 꽤나 썩였지. 우두둑 손마디를 꺾으며 구씨가 자주 하는 말이다. 어깨를 부풀리면서 미간에 주름이라도 세울라치면 같은 남자라도 근접하기 껄끄러운 어떤 힘 같은 것이 느껴지는 구씨가 쌀자루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실장갑을 낀다. 나를 도와주려는 것이다. 날씨 탓인지 야채금이 장난이 아니야. 비싸게 떼어왔는데 처지면 골치 아프게 생겼어. 잡곡이 담긴 검붉은 통을 옮겨주며 구씨는 쉬지 않고 찌끄린다. 쌀집 정사상은 아무리 보아도 이런 동네에서 장사나 할 사람 같지는 않단 말이야. 닥치면 다 하는 것이요.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일을 하는 내 모습은 언제나 낯설기만 하다. 그런 내 모습이 문 옆에 붙은 커다란 거울에 비칠 세라. 고개를 숙이고 가게 쪽으로 저 수수 흑태 팥 녹두를 바짝 잇대어 놓는다. 도로변으로는 어젯밤에 천원 단위로 작업해 놓은 소금과 볶은 옥수수를 널어놓는다. 매일 하는 일인데도 진열을 끝내자 땀이 흐른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끌어다 물건 앞으로 두어 걸음의 공간을 두고는 세워놓는다. 그래야만 가게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고 배달할 때에도 기동력이 있다. 나는 실장갑을 낀 손으로 안장 위를 두어 번 썰어본다. 백미러는 손등으로 깨끗해질 때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하아 입김을 쏘이고 다시 닦으려다 그녀처럼 입술을 비틀어본다. 맥없이 눈가가 더워온다. 어이, 정사장, 구사장, 커피 마시러 와.
맞은편 스포츠 용품 가게 문이 열리며 김씨가 소리를 지른다. 나는 잠시 망설인다. 배달 커피를 얻어 마시며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소문을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은 정말이지 고문에 가까운 일이다. 눈만 뜨면 마주보는데 모르는 척할 수도 없어 마지못해 합석을 한다. 다음 달 백제갈비에서 결제를 받으면 그동안 커피값을 자주 낸 몇 사람을 데려다 돼지갈비에 소주라도 사야겠다. 백제갈비는 한 달씩 밑돈을 깔아놓는 단점만 뺀다면 단골들 가운데 제일 큰 고객이다. 월말만 되면 어김없이 외상값을 갚는 것은 물론 쌀이 좋다 나쁘다 까탈을 부리지 않아 편하다. 한 달에 한 가마도 소화하지 못하면서 어디 쌀이냐고 꼬치꼬치 물어가며 생쌀을 씹어보고 햇볕에 비춰보며 유난을 떠는 것은 분식집 수다쟁이 옆편네다. 쌀값도 찔끔찔끔 기분 내키는 대로 주면서 생색은 다른 사람 몇 배로 낸다. 칼국수라도 시키면 기다렸다는 듯이 쌀값에서 제하자고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후루룩 소리도 요란하게 커피를 마시던 김씨가 입을 연다. 저 위에 미정은 집 여자 말이야. 오늘 새벽에 택시에서 내리는데 몹시 취했더라고. 아니 새벽에 잠은 안 자고 동네 순찰 도나? 구씨가 커피값을 하느라고 인사로 거든다. 아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아무래도 오늘 비가 올 것 같잖아. 그래서 지하실을 둘러보다 우연히 본 거야. 부모가 물려준 상가 건물에 스포츠용품 가게를 그것도 부모의 도움으로 차려놓은 김씨는 장사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온종일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들여 장기에 바둑을 두지 않으면 다방을 바꿔가며 차 배달을 시키고는 쓸데없는 장난이나 친다. 나이도 나보다 다섯 살은 아래인데 예사로 말을 놓는다. 나보다 두 살 위인 슈퍼 구씨에게도 함부로 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만 400년을 살아왔어. 객지에서 굴러온 것들과 근본이 달려. 설명하지 않아도 김씨네가 번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무슨 때만 되면 골목이 미어 터지도록 승용차가 모여들기 때문이다. 참 쌀집 정사장은 가게세가 얼마더라? 우리 건물은 제일 나중에 지어서 깨끗하고 넓은데 아무래도 임대료가 너무 싼 것 같아. 이번에 한 5만 원씩 올려볼 거나? 김씨가 느닷없이 가게세 타령이다. 소파에 눕다시피 앉아서는 무릎 위에 얹은 한쪽 다리로 탁자 끝을 탁탁 두드릴 때는 턱 밑에 늘어진 심술살이 덜렁덜렁 흔들리는 것 같다. 마지못해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얼른 화제를 돌린다. 복날이 언제더라? 몸도 찌부드드한데 수렴으로 개나 한 마리 잡아서 목구멍에 때라도 벗겨볼까? 나는 탁자에 아무렇게나 넣은 신문을 뒤적이며 다방 아가씨가 제 마음대로 타놓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아침도 그런 채 진한 커피가 들어가자 속이 조금 쓰리지만 애써 참는다. 근데 요즘엔 통 보이지 않네? 돼지 식당 사장이 김씨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구씨를 향해 입을 연다. 누가? 아, 그 미친년 있잖아. 공술 얻어먹는. 나는 갑자기 못된 짓을 하다 들킨 어린아이처럼 귓불이 발갛게 달아오른다. 글쎄, 어디 요양원에 갔다는 말도 있고 집에 가둬두었다는 말도 있는데 다 소문으로 들어서 참 아까운 여자야. 얼굴이나 못생겼다면 몰라. 몸매도 죽여주잖아. 그래도 미친년은 재수 없어.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슈퍼 여자가 쌀집에 손님 왔다고 일러준다.
나는 커피 잘 마셨다며 얼른 나온다. 어쩌다가 친구 빚보증을 잘못 서주어 이렇게 낯선 곳으로 흘려들게 되었을까. 중형 아파트에 퇴직금까지 차압당하고 졸지의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은 물론 권고사직까지 받은 것이 3년 전 여름이다. 내가 다니던 은행 전 지점에서 나만큼 잘 나가던 사람도 드물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해 해마다 최고의 고가 점수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온 초등학교 동창. 그 옛날 아버지께서 힘겹게 논마시기를 마련할 때 모자라는 돈을 그 동창의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어 잔금을 치르던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다. 내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도와주자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다. 유령 회사를 차리고는 친구의 집을 담보로 내세워 대출을 받을 때 조금 불안하기는 했었다. 금융계에 있는 인맥은 물론 학매까지 줄을 대어 담보 하나로 세 군데에서 같은 날 동시에 대출을 받는 사기를 치고는 날른 것이다. 사회는 냉정했다. 며칠을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매다 들어와 보니 아내는 먹던 상을 그대로 둔 채 입던 옷에 동전지갑만 달랑 들고는 집을 나가버린 후였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숙제를 하다 말고 잠이 들어 있었다. 아들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겨우 1학년이었다. 그날은 비가 왔었다. 베란다에 늘어놓은 옷을 탈수하여 다시 넣은 기억이 난다. 아내를 찾느라 6개월쯤 마음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생활은 현실이었다. 여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큰형의 도움으로 이 쌀가게를 열었다. 삼촌, 잘 생각했어요. 몸은 조금 고달프겠지만 먹는 장사니까 밥이야 굶겠어요? 자리가 잡힐 때까지 아이들은 걱정 말아요. 잘은 못해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듯 그렇게 기르지요. 고맙게도 아이까지 덜컥 맡아준 큰형수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 대로변에서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작은 방이 딸린 11평짜리 낡은 상가. 이곳에는 차 두 대가 겨우 비껴 지나가는 골목을 사이로 20여 남은 가게가 마주보고 있다. 대로변에서 꺾어지면 샬롬 빵집, 제1세탁소, 그리고 내가 있는 여주 쌀집이다. 내 옆으로는 구시가 운영하는 칠복 슈퍼가 나란히 있다. 맞은편에는 모녀가 운영하는 두 칸짜리 종합화장품 가게와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닫아 동네에서는 대학생으로 불리는 젊은 여자가 양품점을 한다. 바로 옆 3층 건물이 바로 김씨가 있는 스포츠용품 가게이다. 옆으로는 책 대여점과 진인의 수여점이 나란히 붙어있다. 업종이 모두 다른 덕에 상인들끼리 서로 알아서 팔아주어 최소한의 기본 장사는 되는 편이다. 내 경우에도 근처에 크고 작은 음식점이 다섯 개나 있어 월세 걱정은 없다. 친구의 소개로 아는 얼굴 하나 없는 이곳으로 옮겨온 지 벌써 2년 반.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했다고 애초부터 소문의 싹을 잘라버렸다. 한창 나이에 안 됐구먼. 동정과 놀림 섞인 관심을 자주 받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겨워. 언제부턴가 여름만 되면 아내는 힘들어했다. 허구한 날 밥을 해야 하는 게 지겨워. 해도 해도 쌓이는 빨래가 지겨워.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집안일들이 지겨워.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내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보이지 않게 노력도 많이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정성을 쏟던 아이들에게도
신경질을 부리며 손을 대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무관심하기까지 했다. 운전면허를 새로 따야겠어. 면허증 있잖아. 그거 말고. 그럼 대형 면허를 따고 싶어. 그래서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 날다니? 어,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15톤 트럭 운전기사 이야기를 보았어. 물건만 실으면 아무 때나 떠났어. 일거리를 따라서 오늘은 삼척으로, 내일은 순천으로, 여수로 돌다가 그 다음날은 의정부로, 강화로 마음대로 떠도는 거야. 배고프면 아무 때나 먹고 시간 나면 아무 곳에나 주차를 시키고는 차 안에서 자는 거야. 그건 생존의 현실이지 낭만이 아니야. 더구나 여자 기사는 없어. 남자들도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은데 당신같이 약한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갇혀있는 기분이야. 가슴에서 불이 나.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떠돌고 싶어. 오전 내내 10만 원의 매상도 못 올린 채 점심시간이 되었다. 20킬로짜리 두 포대를 주문받아 배달해 주고 보니 4킬로에 굵은 소금 한 봉지를 판 것이 전부이다. 적어도 하루 50만 원은 올려야 월세도 내고 시골에 이자와 함께 생활비라도 보내줄 수 있다. 어쩌다 외상이라도 많이 나가게 되면 다음 물건을 들여올 때 곤란하게 된다. 담배를 물고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마저 없다. 하늘은 언제라도 비를 뿌릴 준비가 되었다는 듯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한다. 모래 섞인 바람이 간간이 불면서 아침부터 그런 속을 메스껍게 한다. 점심은 무엇으로 할까?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이 조금 있지만 손도 대기 싫다. 빈속에 밀가루 음식은 싫고 얼큰하게 순두부찌개나 시켜야겠다. 돼지식당에 주문을 한 지도 꽤 되었으니 오늘은 거기서 먹기로 한다. 어느 한 집만 두세 번 연달아 주문을 하면 쓸데없는 신경을 써야 한다. 쌀집 사장님, 뭐 섭섭한 거 있어? 우리 이번에 새로 담근 갓김치가 제법 맛이 들었는데 한번 들려보아요. 분식집에서 정사장 반찬을 특별히 신경 써주나 보네. 어제도 시키더니 오늘도 또 시키잖아. 장사는 안 하고 내가 어느 집에서 시켜먹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앞에서는 낯간지럽게 쌀집 사장님 어쩌고 부르지만 둘만 모이면 쌀집 남자가 어쩌고 하면서 있는 대로 수다스럽게 떠들어댈 것이다. 화이트 칼라가 옐로 칼라로 바뀌면서 감소해야 하는 현실이다. 손님도 없는데 석발이나 하자. 나는 40킬로짜리 하나를 내려서는 끈을 풀어 석발기에 거꾸로 엎는다. 이상이 없는지 기계를 살펴보고는 전원을 넣는다. 탈탈탈. 석발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앞뒤로 채를 흔들며 쌀아기와 돌을 가려낸다. 거꾸로 엎어진 쌀자루가 천천히 쪼그러든다. 자루를 잡아당기고는 손바닥으로 쌀을 수평으로 쓸어준다. 가운데가 쏙 들어간다. 다시 한번 쌀을 가운데로 모아본다. 그것도 잠시뿐 가운데가 쏙 들어간다. 얼추 쌀이 빠지자 다시 40킬로를 내려서는 끈을 풀어 거꾸로 엎는다. 그동안 석발기를 통해 내려온 쌀이 수북이 쌓인다. 곁에 놓인 두 가마짜리 통에다가 쌀을 퍼서 옮긴다. 옆으로 쓰러진 쌀자루를 빼내고는 다시 한번 가운데로 쌀을 모아준다. 이런 잡일은 안식구가 해야 되는데 가끔 밑반찬을 싸와서는 며칠씩 먹어가며 가게 일을 도와주시는 어머니의 말씀이다. 냉장고 가득 반찬을 채워주고 밀린 빨래를 끝내갈 때면 어김없이 운을 떼신다. 혼자는 못 사는 법이여. 나이가 있잖니?
아이들도 미우나 고우나 부모 밑에서 커야 되는데. 왜요? 형수님이 우리 아이들 구박하세요? 아, 아니다. 얼마나 자랐는데 그냥 내가 안 되어서. 미친년, 제 새끼 제 서방 버리고 어디 가면 잘 살 거라고. 사람이 망하면 아주 망하나?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남자가 어쩌다 실수 좀 했다고 그렇게 소문도 없이 살아서 듣기 싫어요. 그래, 전혀 아무 낌새도 채지 못했단 말이냐? 어머니, 아무리 좋은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 싫은 법이에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 허이구, 내 팔자야.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가 알아보았어.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발바닥이 떠있는 것 같더라니. 흰자 위가 푸르스름한 것이 꼭 무엇에 쓰인 것 같았지 아마? 몇 번 한숨을 내쉬던 어머니는 목소리를 차악 깔고는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행여 다시 만나게 되면은 아무 소리 말고 받아주어라. 별수 있냐? 그 계집이 그 계집이지. 어차피 흔계집 데리고 살거 그래도 새끼들 애미 아니냐? 한가마 바늘 석발하자 통이 가득 차오른다. 이 쌀은 자취하는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잘 사간다. 퇴근길에 3-4킬로씩만 가져가도 2-3일이 안 되어 다 나간다. 어머니의 땅에서 형이 직접 지은 농사라 그런지 쌀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손님에게 권해준다. 돌을 고르는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손을 털며 쌀통 곁에 있는 전자저울에 일 없이 올라가 본다. 70킬로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제야 예전 체중으로 돌아왔다. 쌀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5킬로그램이나 체중이 빠졌다. 책상에만 앉아있다. 갑자기 무거운 쌀을 오르내리며 중노동을 하자 허리가 제일 먼저 망가졌다. 뼛속까지 노동에 젖어야 하지 아무나 힘으로 덤빈다고 되는 줄 알았다는 큰코 다쳐. 짐 맞으러 한의원에 출근을 하다시피 하며 부항도 많이 떴다. 그런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건축 현장에서 잔뼈가 굳은 친구가 하는 말이다. 무슨 일이든지 못 만드는데 3년은 잡아야 해. 그 말이 맞는다면 앞으로 6개월만 지나면 완벽한 쌀집 남자로 내 몸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이다. 내 몸 어디에도 그 옛날 잘 나가던 은행 간부의 모습은 없다. 전자저울에서 내려오자 안전뱅이 5킬로짜리 저울이 발에 걸린다. 10킬로짜리 저울 옆으로 옮겨놓으며 숫자판 바로 위에 있는 꼭지를 돌려 바늘 끝을 정확하게 0에다 맞춘다. 잡곡은 뗏박으로 팔아. 저울로 팔아서 언제 돈을 만져보나? 뗏박 안쪽에다 맞추어 똑바로 자른 송판을 바닥에 붙이면 감쪽 같거든? 아무도 몰라. 새로 붙인 송판 두께만큼씩 귀신도 모르게 남는 거지. 7번만 팔면 한 뗏박은 그냥 생기는 거야. 모란시장에서 잡곡을 대주는 최씨의 은밀한 귀띔이다. 안들은 그로 하지요. 그냥 안전뱅이 저울만 쓰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지식하기는 아, 석유도 배달을 시켜봐. 용량이 한 번이라도 정확한가? 같은 한 말짜리 통이라도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는 모양부터 틀리잖아? 그래도 통 한가운데가 푹 들어간 것은 석유집마다 꼭 닮았더군. 무한 수세를 하듯 최 씨는 애꿎은 석유 가게 배달통 이야기로 얼버무린다. 배달을 다녀오는 돼지 식당 아줌마를 불려 순두부찌개를 주문한다. 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도 바람마저 잠이 들자 잡곡을 들여놓으려는 생각을 접는다. 견물 생심이라고 아무래도 밖에 진열해 놓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매상이 두 배로 차이가 난다. 아침을 겸한 늦은 점심을 먹고 나자 벽에 걸린 시계가 2시를 지난다. 금속성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니
양품점 여자가 출근을 하나 보다. 쇼핑백을 옆에 놓고 셔터를 올리는 여자의 치마는 짧다. 아슬아슬하게 보일 듯 말 듯 하는 속옷. 주문받은 옷이나 몇 개 사왔겠지. 저렇게 성의 없이 장사를 하는데도 문을 닫지 않는 게 신기하다. 양품점이 하나밖에 없어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는데 월세나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다. 생으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한여름에도 부츠를 신고 다닌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을 보면 36은 좋게 넘었을 텐데 20살처럼 옷을 입고 다니며 아무나 보고 눈웃음을 짓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다. 아저씨, 열쇠 가져가요. 한 뼘이나 되는 높은 구두를 신고는 보는 사람이야 위태롭든 말든 잘도 걸어다닌다. 내 허락은 처음부터 무시한 채 벽에 걸린 화장실 열쇠를 떼어쓰는 2층으로 오른다.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이다. 양품점이 있는 건물의 지하에는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등 열악한 열대지방 노동자들이 반이나 넘게 근무하는 공장이 세들어 있다. 화장실이 늘 개방되어 있어도 노동자들만 사용하지 세입자들은 다른 건물을 이용한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어느새 슈퍼에 들렀는지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와 열쇠를 걸어두는 여자의 입에서 아직은 덜 삭은 담배 냄새가 난다. 마일드 세븐. 봉투에 든 것은 보나마나 캔 맥주일 것이다. 가게에 돌아가면 빨대를 꽂은 캔 맥주를 비닐봉투째 들고 마실 것이다. 양품점 입구에 걸린 거울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만 모르고 있다. 누군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다리를 바꿔 얹을 때마다 조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 번은 배탈이 나서 화장실이 급했는데 양품점 여자만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 내가 몇 자 적어 붙였더니 슈퍼 구씨가 배를 잡고 웃은 일이 있다. 안에서 사색에 잠길 때 밖에서는 사색에 잠긴다. 책 대여점 앞에 놓인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천천히 마시는데 이쑤시개를 잘근잘근 씹으며 구씨가 다가온다. 이제 점심 드셨습니까? 나는 커피를 뽑아 건넨다. 미친놈, 지가 목구멍에 떼벗길 만큼 무슨 큰일을 했다고 개를 잡자고 설쳐?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스포츠용품 가게를 흘끗 바라보며 구씨가 하는 말이다. 어제도 지 옆편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카드비만 1,500만 원이 넘는다고 울상이던데. 능력 있는 부모 모시고 사는 덕에 생활비에 가게세가 안 드니까 천지간에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까불어. 월부에 할부에 있는 대로 가진 제품을 끌어들이더니 얼마 전에는 멀쩡한 승용차를 바꾼다고 들썩거리고. 정신 나간 놈이 따로 없다니까. 나는 구시의 입을 막으려 화제를 돌려본다. 아버지께서 농협에 이사로 계시잖아요. 아버님이야 똑 부러지는 분이지. 시집간 누나가 둘에다 동생이 다섯이나 있는데 아무리 지가 장남이라도 이 건물을 행여나 통째로 물려주겠다. 저 인간 사람 되는 것보다 소금 썩는 게 더 빠를 거야. 구씨는 그동안 김씨에게 함부로 당한 것을 분풀이하듯 신경질적으로 종이컵을 구기며 열을 올린다. 아버지 등에 업힌 주제에 세입자들을 제 눈알에 깔고 보는 저런 놈은 밤길 좀 조심해야 할걸. 나는 바닥에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신다. 검은 구름이 한때 몰려오면서 서서히 해를 감춘다. 구씨가 버스가 다니는 큰 길 쪽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건을 들여놓자고 한다. 나는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재빨리 고개를 돌린다. 약국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가슴 저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메어 놓았던 팽팽한 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나는 구씨에게 들키기라도 한 듯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 쪽으로 뛰어간다. 서둘러 잡곡을 하나씩 들여놓는다. 오랜만에 나타나는 그녀를 보자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리만치 허둥댄다. 공연이 가슴마저 뻐근해진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보리차 등이 담긴 광조리를 들여놓으며 큰 길 쪽을 바라본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어느새 화장품 가게 앞에 서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뚜껑이 열린 채로 알록달록 진열된 색조 화장품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자. 그녀는 언제나 로션 하나 바르지 않은 맨얼굴이라는 생각이 난다. 다른 여자들은 다 하는 화장을 당신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화장품을 바르면 누군가가 발끝으로 어깨를 내리찍을 것만 같아.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이렇게 화장을 한 여자를 보면 예쁘기만 하던데. 화장을 하고 싶지만 그냥 무서워서 싫어. 그러면 화장품은 왜 사? 그냥 갖고 싶어서. 나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본다. 갓 세수를 하고 나온 듯 비누 냄새가 싱그러웠던 아내의 맨얼굴은 방금 풀을 먹여 다려놓은 이불기처럼 깨끗하였다. 하얀 무명천처럼 청초했던 아내의 그 얼굴을 누구보다도 좋아했었지만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아내의 맨얼굴이 부담스럽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 쳐다보기 민망하도록 창백하기만 한 아내의 얼굴을 보다 못해 제발 입술만이라도 바라라고 하면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다가는 차라리 집에 있겠다고 했다. 그 점의 아내한테서는 더 이상 사각거리는 이불깃 같은 맛은 없었다. 물건 정리를 대충 끝낸 나는 오토바이를 들여다 놓으려다 말고 잠시 망설인다. 그녀는 이곳에 오면 꼭 내 오토바이에 딸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장난을 쳤다. 손바닥보다 작은 거울에 얼굴을 바짝 대고는 오래도록 떠날 줄을 모른다. 입을 오므려 병아리처럼 뾰족하게 내밀었다가는 있는 대로 옆으로 벌리고는 비에로처럼 눈으로만 웃었다. 두 손으로 양쪽 볼을 모아서는 아래 위로 비틀기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 유리창 너머로 내가 바라보는 것도 모르는 채 그녀는 혀를 쑥 내밀거나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는 목젖을 천천히 살펴보기도 한다. 언제 느닷없이 비가 쏟아질지도 모르는 어둑한 하늘, 인정마저 끊긴 상가 앞에서 그녀 혼자 거울을 상대로 놀곤 했다. 성의 있는 관객은 오로지 나 하나다. 상가 사람들은 금방 쏟아질 비를 피하기 위해 밖에 내놓은 물건 정리에 바빠 그녀의 장난을 날구지하는 정도로만 여기고 아예 관심 밖이다. 나는 그녀가 처음 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를 생각해 본다. 그녀는 중년 여자답지 않게 몸매가 고왔다. 값이 나가는 홈 드레스를 입고 한들한들 걸어가면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정도로 눈에 띄는 여자였다. 날씨가 희끄무레한 오후가 되면 가끔씩 나타나서는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다 문득 정신이 드는 듯하면 아무 가게나 들어간다. 술 한 잔 주세요. 가게 주인에게 술을, 그것도 아름다운 여자가 달라는데 어느 누가 거절을 하겠는가. 술이 보이면 잡히는 대로 병을 따스는 그 자리에서 단숨에 들이켠다.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던 주인은 계산도 안 하고 나갈 때에야 긴장을 하게 된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여자를 불러세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보다가는 흙 묻은 맨발을 보고는 입을 벌리게 마련이다. 주인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바라보든 말든 홍조 띈 얼굴로 또 올게요 하듯 손까지 흔드는데야 어찌 술값을 말하겠는가. 가끔은 음식점 앞에 있는 쓰레기 봉지에서 아무거나 집어먹어
사람들을 아연하게도 한다. 즐겁을 하고 곁에서 말리기라도 하면 말리는 사람을 짓뜨고 바라볼 때 흰자 위가 푸르스름한 것이 등골로 선득한 바람을 일게 한다. 날씨만 흐리면 나타나는 여자. 공수를 얻어먹고 비가 오면 온몸으로 비를 맞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여자. 그 모습을 보다 못해 파출소에 신고를 하지만 그때뿐.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났으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는 한다. 눈만 마주치지 않고 맨발만 아니라면 정말이지 겉모습은 정상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술을 팔지 않은 상가에서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소주 한 병쯤은 준비해 두고 기다렸다. 그녀가 오면 다투어 불러서는 장난삼아 술을 건네었다. 어떤 술이든지 단숨에 들이키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나오는 여자. 말이라고는 술 한잔 주세요 밖에는 못하는 여자. 술을 마시면 세상 없어도 자리를 떠는 여자. 갖가지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달고 다니는 여자.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아이를 끝내 못 찾자 돌았다며. 남편에게 맞았대요. 머리를 잘못 맞아서 살짝 갔다는데. 나는 슈퍼에 가서 소주 두 병을 집는다. 쌀집 사장님 장사 안 되니까 술 받나 보네. 슈퍼 여자가 서비스라며 새우깡을 한 봉지 건네준다. 나는 비를 좀 맞더라도 오토바이를 그냥 두기로 하고 소주병을 석발기 옆에 아무렇게나 놓는다. 20킬로짜리 쌀포대 위에 앉아 오랜만에 나타난 그녀를 기다린다. 처음에 나타날 때의 그녀는 언제나 단정하다. 긴 머리를 털어올려 커다란 핀으로 고정을 시키고는 길다란 홈드레스를 입고 온다. 발은 언제나 맨발이다. 집안 감시를 피해 몰래 나와서일까? 아니면 가족들이 신을 아예 감춰 놓았어일까? 오늘도 오래도록 50cc 오토바이 백미러를 들여다보며 장난을 치겠지. 그러다 지치면 내 오토바이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먼 곳을 바라보겠지. 몽 안에 젖은 눈빛을 처연히 뜨고는 하얗게 표백된 표정으로 어두운 하늘 끝을 더듬겠지. 그 멀고도 깊은 눈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눈이 시려온다. 저 멀리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 듯 하다가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길 건너 치과병원의 불 꺼진 초록빛 네온 간판을 바라보기도 한다. 흙먼지에 떼국이 오른 자신의 발을 아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는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술 한잔 주세요 한다. 바로 그때 술 한잔 주세요 할 때의 얼굴에 잠깐 찰나처럼 스치는 슬픈 듯한 혹은 외롭게 어른거리는 날선 그림자 하나. 나는 자꾸만 초조해진다. 한 번도 가까이에서 마주친 일이 없는 그녀를 오늘따라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남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빈 담배갑을 세로로 찢어 습관처럼 딱지를 접는다. 어이 정사장, 애도 아니면서 그게 뭐하는 장난이요? 언젠가 북경 반점에서 친목회를 할 때 주문한 요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나무젓가락을 씌운 종이를 벗겨 딱지를 접고 있는 나를 보고 구씨가 하던 말이다. 심심하거나 무료한 시간이면 나도 모르게 딱지를 접고 있는 모습은 요 근래에 갑자기 생긴 버릇이다. 신문을 읽고 있는 구씨 곁에서 광고 전단을 찢어 딱지를 접으려는 나를 보다 못한 구씨가 여러 번 타박을 주었지만 오래된 습관인 양 잘 고쳐지지 않는다. 담배를 싸고 있는 은박지까지 다 접을 즈음 그녀가 내 가게 앞으로 왔다. 그녀는 오토바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백미러에 얼굴을 가까이 대본다. 앞집 양품점에도 커다란 전신용 거울이 있고 웬만한 가게마다 거울 하나쯤은 걸려있다. 칠복 슈퍼만 해도 도난 방지용 거울이 입구에서부터 구석마다 하나씩 붙어있다.
그 넓고 커다란 것들을 외면한 채 꼭 내 오토바이에 달린 거울을 들여다본다. 나는 그녀의 얼굴 상란을 진지한 모습으로 바라본다. 황사 실은 바람 한 줄기가 흙냄새를 날리며 재빠르게 그녀를 훑고 지나간다. 그녀의 옷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가녀린 몸매가 그대로 드러난다. 누가 빗겨주었는지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가 거센 바람에 몇 가닥 흘러내린다. 얼굴 장난에 지친 듯 오토바이에 몸을 기대고 서서는 발가락으로 땅바닥을 이리저리 썰어본다. 오토바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기 쉽게 엔진이 가게 속으로 향하도록 비스듬히 세워놓았다. 거의 정면으로 보이던 얼굴이 그녀가 몸을 틀자 측면으로 보인다. 감정도 표정도 없는 얼굴. 훨훨 날아가고 싶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지겨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아, 내가 싫어. 세상이 다 싫어. 미칠 것 같아. 어디서 살고 있을까? 정말 아내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그녀가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질서를, 아니 우주의 질서마저 버리고 유성처럼 살기를 바란다. 비록 한 조각 운석으로 버려진다 해도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잠깐을 살아도 관습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아내는 내가 망하지 않았어도 날아갔을 것이다. 그런 아내가 부럽다. 저기 저 여자, 맨발로 세상을 밟고 다니는 저 여자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했을까? 무엇이 저 여자를 거리로 내몰았을까? 저 여자가 찾는 참 자유는 무엇일까? 생각마저 없는, 꿈마저 없는, 마음마저 없는 것이 저 여자의 참모습일까? 발가락 장난을 멈추고 그녀는 오토바이에 아주 올라앉는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윈도 브러쉬가 작동한 듯한 흙자리가 아주 선명하게 남는다. 청춘아, 내 청춘아. 술이 잔뜩 오른 손님 서너시 돼지식당 문을 밀고 나온다. 번창 복덕방 강씨 일행이다. 오랜만에 굵직한 것으로 한 건 올렸나 보다. 강씨는 중국집 지하에 있는 스타 노래방으로 가다 말고 내 가게 앞으로 걸어온다. 오토바이에 앉은 그녀를 본 것이다. 오후가 되면서 보안등은 물론 상가마다 불이 들어와 있다. 우리 가게만 어두컴컴하다. 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하게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내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붉어진 얼굴에 짓궂은 웃음을 머금고 다가온 강씨는 느닷없이 그녀의 젖가슴을 움켜쥐었다. 순간 그녀의 어깨가 조금 움찔하더니 미간이 찌푸려진다. 나의 착시였을까?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무표정해진다. 그녀는 예의 그 몽환에 스진 듯한 눈빛으로 강씨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을 한다. 술 한 잔 주세요. 술 좋지? 강씨는 그녀에게서 떨어지며 칠복 슈퍼를 향한다. 나도 모르게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그녀는 강씨를 따라 슈퍼로 향하고 있다. 소주 한 병을 들고 나오며 강씨가 안주는 하자 그녀는 생선 찌꺼기를 모아놓은 통에서 막 부패하기 시작한 생선 내장을 한 움큼 집어 강씨의 얼굴에 바짝 댄다. 썩는 내가 진동하는 생선 내장 끝이 주르르 미끄러지며 강씨의 앞섭을 타고 흐른다. 이 년이 미쳤나? 강씨는 술이 확 깨는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소주병을 패대기 친다. 보안등 불빛 아래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유리 파편들, 수십 마리가 넘는 쇠파리가 강씨에게 그악스럽게 매몰돌며 달려든다. 그로테스크한 강씨의 표정과는 달리
무심히 서 있는 그녀의 등 뒤로 후두두 빗방울이 쏟아진다. 강 씨의 비명에 하나둘 상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슈퍼 구 씨가 강 씨를 돌려세우며 빨리 자리를 뜨라고 이른다. 손수건으로 옷습을 털어내며 스타 노래방으로 향하는 강 씨를 향해 일제히 폭소가 터진다. 슈퍼 여자는 깨진 병조각들을 한쪽으로 대충 밀어내고는 그녀의 손가락을 벌려 내장을 빼낸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쪼그리고 앉은 그녀의 손을 정성껏 닦아주며 슈퍼 여자가 오늘따라 아주 다르게 보인다. 옷에다 젖은 손을 문지르며 일어서는 그녀의 얼굴로 빗물이 흐른다. 나는 내 가게 앞에 서서 차양 밖으로 손바닥을 펼쳐본다. 아내도 저 오토바이처럼 온몸으로 비를 맞고 있을까? 엄마는 일을 나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채웠어. 혼자 있는 내가 불안했을 거야. 햇빛도 잘 안 드는 어둑한 지하실 골방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한 줄 알아? 그날 온 신문을 길게 찢어서 딱지를 접는 거야. 커다란 소쿠리에 수북이 딱지가 쌓이면 엄마가 왔어. 그것도 오래 하니까 속도가 붙더라고. 더 잘게 찢어서는 손톱만하게 접었지. 하루 종일 접어놓은 딱지를 버리는 엄마나 하루 종일 딱지를 접는 나나 아무도 딱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 배가 고프면 아랫목에 묻어둔 밥을 꺼내 먹고 또 딱지를 접고 그래도 심심하면 엄마가 화장할 때 쓰는 조그만 손거울을 들고 얼굴 장난을 했어. 혼자서 깔깔대고 웃다가는 무섭게 화를 내기도 하면서 나 혼자 놀았어. 그때가 몇 살인 줄 알아? 겨우 5살이었어. 그 나이면 누구나 호기심으로 한 번쯤은 발라보는 입술 연지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 엄마도 사놓기만 하고 바르지 않는 연지가 3개나 있었는데도 말이야. 얼굴 장난도 지쳐갈 즈음 올려다본 사각 생반만한 창문으로는 눈물처럼 빗물이 소리도 없이 흘러내리잖아. 불을 켜놓았는데도 방은 어두웠어. 갑자기 무서워져서 문을 밀어보니 거짓말처럼 문이 열리잖아. 엄마가 깜빡했나 봐. 밖으로 나가니까 성긴 빗줄기가 앞집 지하축대를 적시고는 하수구를 찾아 흘러가고 있었어. 비는 맞을만 하도록 내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어. 어서정 환자였던 아버지의 매질을 피해 도망와서는 처음으로 나와 본 거야.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마냥 돌아다녔어. 소나기가 쏟아지는 낯선 동네를 마냥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파출소로 데려갔어. 춥고 무서운 밤이었어. 한참이 지나자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어. 이러다가 아빠에게 잡히게 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주 끝장이다 하면서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울면서 때렸어. 아저씨들이 참새 같은 애를 때릴 곳이 어디 있느냐고 말렸어. 그날 이후 나는 길고 긴 꿈을 꾸면서 오래도록 알았어. 비를 맞으며 맨발로 걷는 꿈이야. 나는 아내 생각을 떨쳐버리며 젖을 대로 젖은 오토바이를 들여놓기로 한다. 마른 수건을 접어가며 안장을 닦고는 백미로를 닦으려다 돌아보니 비에 젖은 그녀가 빗물을 뚝뚝 흘리며 맨발로 따라온 그녀가 문 앞에 서서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 고개를 뒤로 약간 젖히고 때를 쓰듯이 아니 애원을 하듯이 두 손을 내밀고는 나를 향해 입을 연다. 술 한 잔 주세요. 나는 말없이 석발기 옆에 놓인 소주를 한 병 꺼내어 뚜껑을 따고는 병채로 건넨다. 그녀가 병을 입에 물고 고개를 젖히자 우르르 쾅 번개가 치면서 일시에 하늘문이 열린 듯 소낙비가 쏟아진다. 번개불 사이로 언뜻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 듯도 하지만 나는 애써 빗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소주를 반쯤 마시고
어깨로 숨을 고르는 모습이 꼭 참새와 같았다. 비에 젖은 참새. 나는 그녀를 안아다 전자저울 위로 올려놓는다. 그녀의 키가 나와 똑같아진다. 00.00으로 죽어있던 숫자들이 재빠르게 살아나서 푸르르 몇 번 떨더니 56.45에서 56.55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7마일 가웃. 그녀는 7마일 가웃이었다. 빗소리 사이로 여기저기 셔터 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도 셔터를 내린다. 가게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 그녀가 올라가 있는 전자저울의 숫자만 인광처럼 살아서 파랗게 번덕인다. 갑자기 이름할 수 없는 슬픔이 목덜미를 타고 뜨겁게 솟아오른다. 나는 그녀가 나한테 그랬듯이 천천히 두 손을 내밀고는 마른 목소리로 말을 한다. 술 한 잔 주세요. 정작 어둠을 뚫고 내게 다가온 것은 소주병이 아닌 7마일 가웃이었다.